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경일 미래 한반도 청년 특위 공동위원장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경일입니다. 추운 날씨 고생 많으십니다. 이곳 임진각 평화놀이공원은 제게 의미가 참 큽니다. 네, 바로 조금만 건너가면 북한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가 어쨌든 싫든 좋든 함께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다시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함경북도 경흥군 아오지에서 온 북향민 청년 조경일입니다. 북향민은 탈북민을 조금 더 부드럽게 지칭하는 새로운 표현입니다. 북한을 탈출하여 한국 사회에서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하지만 이런 탈북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정치적인 말을 하는 것은 참 부담이 큽니다. 이쪽을 지지하든 저쪽을 지지하든 사람들은 비난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다른 것을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솔직한 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옳다고 믿는 정책과 그 방향을 추구하는 정당을 또그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자주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북한에서 왔는데 왜 하필 민주당이냐고. 하지만 저는 대답합니다. 저는 민주당의 대북 정책과 통일 정책, 그리고 평화 정책을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당도 주술사도 아닌데 어떻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만나지 않고서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남과 북이 그렇습니다. 그동안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제대로 대화하지 못해서, 교류하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불안한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저도 여러분처럼 지금 취직을 준비하며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하지만 저는 평화와 통일에 대한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저도 불안합니다. 피곤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무뎌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북한이 아무리 미사일을 쏘아대도 우리는 어제처럼 회사에 출근하고 학교에 가고 주식시장에서 거래도 하고 저녁에 퇴근하면 친구들과 만나 치맥도 합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은 평화롭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치는 분열되어 있습니다. 사회도 분열되어 있습니다. 생각과 방법이 다르다는 이유로 빨갱이라고 낙인 찍고 간첩 조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사람들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일, 통일로 가는 길, 어찌 한 길만 있겠습니까? 이 방법이 안 되면 또저 방법도 해봐야 합니다. 북한은 경쟁에서 처절하게 졌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겼습니다.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끊임없이 먼저 평화를 외쳐야 합니다. 저는 북한이 싫어서 왔습니다. 그곳에 미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탈북에 성공했지만, 저와 같은 길을 떠났지만 실패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북한 체제를 경험했습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강경하게 지금까지 제재했지만 여전히 견고합니다. 권력자들과 가진 자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하고 힘없는 저 같은 청년들이 먼저 무너질 것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선제 타격을 외치고 있습니다.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겠다고 말합니다. 남북 대화를 못하도록 미국으로 가서 로비하는 야당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것을 안보라고 포장합니다. 가짜 안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세계 6위 국방력을 과소평가하고 안보 장사를 합니다. 선거 때마다 위기를 조장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전쟁을 입에 올립니다. 모든 평화적 대화를 극구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겹지 않으십니까? 저는 지겹습니다. 세계 6위 국방력으로 북한의 50배 가까이 되는 국방비로도 안보를 걱정해야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국방력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력의 문제인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정치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분단을 해소할 생각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화 강철비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단국가 국민들은 분단 그 자체보다 분단을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용하는 자들에 의해 더 고통받는다. 얼마나 적합한 표현입니까? 손을 먼저 내미는 것을 굴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열등감에 빠진 패자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강한 자만이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강한 나라입니다. 제가 두 눈으로 똑바로 경험을 했습니다. 시민들의 손으로 대통령도 쫓아낼 수 있는 평화로운 민주주의 나라,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당당히 먼저 평화를 외쳐도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3만 4천여 명의 북창민들이 정착해 있습니다. 전혀 다른 사회에서 다른 삶을 살다 온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처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에서 자랐던, 북에서 자랐던 서로가 살아온 삶을 존중하고 서로에 대해 알아가야 합니다. 서로 의지하고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남북관계도 그렇습니다. 통일은 첫 단추가 아닙니다. 통일은 마지막 단추입니다. 여행도 못하는데 무슨 통일이란 말입니까? 현실을 직시하고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야 합니다. 당장 통일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이 안보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청년들이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도록 남북관계 개선과 경제협력으로 청년들에게 새로운 상상력을 만들어주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는 그 가능성을 열어줘야 합니다. 다음 정부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가능한 것부터 해야 합니다.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위기보다는 평화를 말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민주당 정부가 이재명 후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